마블의 히어로들이 세상에서 판에 치고 돈을 쓸어담고 있을 때 DC는 다크나이트2와 할리퀸 캐릭터 정도를 제외하곤 항상 마블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2019년 9월 영화 조커로 궁을 써버린 DC는 결국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까지 수상해버리며 일을 저질러버렸다.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는 작품의 흥행이 아닌 작품성을 중심으로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눈이 즐거운 히어로물 영화 중에서는 단연 최초인 사례이다. 1928년 영화 웃는 남자를 모티브로 태어난 캐릭터 조커는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의 뚜렷한 과거가 다루어졌던 적이 없던 만큼 조커의 기원이 담긴 이번 영화는 많은 팬들의 기대를 품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와 역사 속의 다른 조커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겠다. 시저 로메로. 1966년에서 1968년까지 방영된 배트맨 TV 시리즈에서 만화책에서만 존재했었다가 처음으로 실사화가 된 조커는 시저 로메로가 연기했었다. 여기에 등장한 조커는 범죄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최면술사였다는 특징이 있다. 당시 이 배트맨 시리즈는 지금의 어두칙칙한 배트맨과 다르게 유쾌한 느낌의 개그물이어서 시저 로메로의 조커도 꽁트를 찍는 개그맨의 모습에 가깝다. 특이한 점으로 시저 로메로의 조커는 유일하게 콧수염이 있는 조커인데 이유는 그냥 시저 로메로가 밀기 싫어서였다. 이 장면에서 조커가 쓰고 있는 이 가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다. 바로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 조커가 처음에 은행을 털 때 쓰고 있던 가면이랑 똑같이 생겼다. 다크나이트에서 시저 로메로 조커의 이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다. Stranger. 잭 니콜슨. 1989년 팀 버튼 감독이 만든 배트맨에 등장한 조커로 잭 니콜슨이 연기하였다. 잭 네이피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고담시 마피아의 고위급 간부로 등장한다. 잭 네이피어는 자기가 쏜 총에 양쪽 머리 뚫리며 화학물질통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머리색이 초록색으로 탈색되고 피부색이 하얀색으로 변하게 된다. Town needs an enema. 유쾌하면서도 잔인하기도 한 조커, 잭 네이피어. 돈에 욕심이 없고 그저 범죄 행위를 즐기는 이 사이코 같은 아 사이코 맞지? 그의 모습은 히스레저의 조커와도 많이 닮았다. All you care about is money. 응 맞아.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며 The pen is truly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의 목젖에 명중시켜 죽이는 이 모습은 히스레저 조커의 연필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 장면의 오마주가 되었고 배트맨과 싸우다가 안경 쓴 사람을 때리진 않겠지? 라는 이 대사는 대가리는 때리지 말아달라는 히스레저의 대사와 비슷하다. Never start with the head. The victim gets all fuzzy. 시저 로메로 조커에서도 나왔었던 조커의 악수 공격은 잭 니콜슨 조커의 영화에선 유명한 명장면이기도 하다. 한편 잭 니콜슨 때문에 제작진들이 개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영화 샤이닝으로 대스타였던 잭 니콜슨은 영화 촬영 조건으로 매일 7시 칼퇴를 원했었고 10시간이나 걸리는 그의 분장으로 인해 매번 그의 촬영 시간은 2, 3시간 남짓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 제작 간부가 그 망할 조커는 현실에서도 짜증나게 하는군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히스레저.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려온 조커가 히스레저의 조커일 것이다. 전작들과 비교해 본명도 태생도 전 직업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이 사이코패스는 배트맨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유리몸이지만 전 세계를 매료시켜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잭 니콜슨의 발끝도 못 따라갈 거라면서 히스레저의 조커 캐스팅 소식에 비난을 퍼부었지만 영화 개봉 후 She can't stand the sight of me. 모두 아갈싸물하게 되었다. 한 달은 넘게 모텔방에 처박혀서 연기 연구에만 몰두한 히스레저는 그의 조커를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게 했다. 그가 연기한 조커는 많은 대중과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중 하나로 국내외 전체를 통틀어 모든 할로윈 파티에서 조커 분장은 꼭 빠지지 않고 보이게 된다.
낼름거리는 혀와 파충류 같은 징그러운 비주얼은 사악한 뱀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Let's wind the clocks back a year. These cops and lawyers wouldn't dare cross any of you. 뱀같이 가늘하면서 걸걸한 목소리는 가수 겸 배우인 톰 웨이츠의 목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How long have you been here in Australia now? I got here last night. I was on the plane from Paris for about 22 hours. 오, 진짜 비슷하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배우들의 애드립을 좋아하지 않지만 히스레저의 애드립에는 감탄을 했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스트레스와 잔병 치레로 인해 여러 가지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고 선배 조커인 잭 니콜슨은 그 약들에 대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섞이고 섞인 약물들은 그의 몸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히스레저의 엄청난 연기도 있었지만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욱 히스레저 조커를 전설적인 자리에 올려놓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를 필적할 만한 조커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자레드 레토, 히스레저가 조커를 대중화시키고 그 다음으로 등장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조커.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 배우 자레드 레토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전작들과 비교해서 심히 펑크한 이미지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삼성패드를 쓰는 부유한 갱스터 두목이라는 점과 할리퀸을 구하러 화학물질통에 뛰어드는 연출도 잭 니콜슨의 조커와 비슷하다. 악함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환자로 자신의 담당 의사였던 할리퀸젤 박사를 매료시켜 탈출한 뒤 할리퀸젤 박사를 광기 어린 할리퀸으로 재탄생시켰다. 자레드 레토의 조커 소식에 대중은 걱정도 했지만 그만큼 기대도 컸었다. 하지만 영화 속 매우 적었던 그의 분량과 파탄나버린 영화 평으로 인해 자레드 레토의 조커도 그닥이라는 말이 많았다. 더군다나 미친 광기를 보여주는 히스레저의 조커에 비해 할리퀸 앞에서 츤데레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만큼 긴장감이 덜해져 실망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레드 레토는 실제로 조커 역할에 심취해 있기 위해 동료 배우들에게 살아있는 쥐, 돼지 시체, 총알, 성인 잡지, 성인 용품 등을 조커 사인과 함께 택배로 보냈었다. Rats, bullets, a hog. Don't forget the anal beads, the used condoms. Yeah, yeah. You got a used condom. What do you say? What do you think? You know, you say Jared has gone full Joker. Did you get one? Yes, I got so many weird things. I can't even begin to tell you the weird things I got. Some of which I don't like to talk about. And the dead pig. 때문에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 실제로 자레드 레토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악평 속에서도 그는 역대 조커들 중에 가장 섹시한 조커로 손꼽히며 많은 여성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호아킨 피닉스. 배트맨의 영원한 숙적인 조커가 드디어 배트맨의 그림자에서 나와 단독 영화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된다. 병든 어머니를 보살피며 스탠드업 코미디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아서 플렉. 아서 플렉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무시와 학대뿐이었고 점점 사회에서 버려져가는 그가 범죄자 조커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이다.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시저 로메로나 잭 네이피어처럼 유쾌하진 않지만 일부러 유쾌해야만 하고 세상을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하는 극한의 우울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예고편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마치 히스레저의 조커처럼 그 우울함을 넘어서 소름 끼치는 광기 또한 보여줄 것이라 예상된다. 영웅들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만큼 매력 있는 악당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커는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매력적인 빌런이었고 때문에 항상 새로운 역할이 등장할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조커들을 한 단어로 간추려보자면 시저 로메로의 조커는 광대, 잭 니콜슨의 조커는 마피아, 히스레저의 조커는 무정부주의 테러리스트, 자레드 레토의 조커는 펑크족 로맨티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